무면허 운전을 하다 천변에 차량을 빠뜨리고 잠적했던 30대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32살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몰다 운전 미숙으로 대전 갑천 도시고속도로 부근 천변에 차량을 추락시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A씨는 그러나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